자기야. 왔어? 미안, 오래 기다렸지, 자기야. 아, 아니야. 자기 오는 데 많이 추웠잖아. 아니야, 자기가 더 고생이지. 내가 무슨 고생이야. 아, 그게... 박서방! 아유, 많이 기다렸어? 아니, 장모님, 여기 웬일이세요? 우리 미나가 초저녁잠이 워낙 많잖아. 혼이 잠들었는데 깨우기가 영 뭐해서. 자, 이거 받게. 아, 예. 이젠 남편을 챙겨다 주는 것도 장모님을 시켜? 진짜 그런 거 아니야. 깜빡 잠든 사이 엄마가 간 거란 말이야. 됐어. 내가 자기랑 결혼했지 장모님이랑 결혼했어? 밥도 장모님이 해. 살림도 장모님이 해. 회사에 속옷도 장모님이 갖다 줘. 대체 자기가 하는 일은 뭐야? 미안하다고 했잖아. 다음부턴 조심할게. 근데 오빠 요즘 왜 이렇게 야근이 잦아? 요즘 우리 팀이 바빠서 그래. 그럼 팀을 바꾸면 안 돼? 회사가 무슨 구멍가인 줄 알아? 내 맘대로 팀을 어떻게 바꿔? 화를 내고 그래, 무섭게. 엄마도 참, 그냥 나 깨우지 왜 엄마가 가서 그래. 너 고나게 자길래 너를 위해서 그랬지. 엄마 때문에 오빠한테 또 혼났잖아. 가뜩이나 요즘 저기압이구만. 왜? 회사에 무슨 일이 있대니? 몰라. 전에 그 일로 팀장이 쪼는 건지 뻑하면 야근이야. 혹시 일부러 박서방 구박하는 거 아니냐? 그럴지도 모르지 뭐. 아, 몰라.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. 저기, 여기 최 팀장님 자리가 어디죠? 어, 저기 저분이신데요. 네. 안녕하세요, 팀장님. 아, 예. 어떻게 오셨죠? 저 박형석 대리 장모인데요. 아, 예. 근데 무슨 일로... 팀장님, 회사 일을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니죠?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... 전에 제가 사모님한테 한 행동 때문에 일부러 그러시는지 몰라도 팀장님, 우리 박서방 좀 그만 괴롭히시고 다른 부서로 좀 옮겨주시죠. 예? 팀장님이 우리 박서방 자꾸만 야근시키신다며요. 그 덕분에 우리 금쪽 같은 딸내미 맨날 독수공방이잖아요. 아,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. 요즘 우리 팀이 워낙 일이 많아서. 핑계대지 마세요. 아유, 얄미우니까는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요, 지금. 아이,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. 아이고,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왜 하세요? 부창부수라고 사모님도 뻔뻔하더니 팀장님도 똑같으시네요. 뭐라고요? 이 아줌마가 정말... 뭐요? 아줌마? 아니, 당신 몇 살이야? 말씀 좀 조심하시죠. 내가 지금 말씀 조심하게 생겼어? 아, 장모님 왜 이러세요? 아니, 이거 나 생긴 건 꼭 소도둑같이 생겨가지고 그냥. 뭐요? 소도둑? 당신 인생 그렇게 살지 마. 아니, 나 저기 뭐야, 소비자 고발, 아니 그 뭐냐, 저 어? 공정거래위원회, 나 거기다가 신고할 거야. 장모님, 왜 이래 이거? 장모님, 장모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? 어디 사위 회사에 와서 그런 짓을 하셔? 그게 무슨 소리야? 엄마가 뭘 어쨌는데? 팀장님한테 다짜고짜 찾아가서 내 부서로 옮겨달라고 그러셨어. 당신 딸 독수공방하는 걸 죽어도 못 보시겠다고. 뭐? 엄마가? 내가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했어. 근데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. 전에 체육대회 때도 그렇고 장모님 때문에 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한 줄 알아? 미안해 오빠, 진짜 미안해. 솔직히 자기랑 결혼하고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? 바로 장모님이야. 오빠 진정해. 장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, 장모님이 매주는 넥타이 매고, 장모님이 갖다준 속옷 입고, 잠자리 말고는 다 장모님이 하시잖아. 아, 미안하다니까 자꾸 왜 그래. 그래, 그것까지 이해한다고 쳐. 근데 나설 때 안 나설 때 분간 못하고 회사까지 찾아오시는 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. 나도 더 이상 못 참아. 그래, 더 이상 못 참으면 뭘 어쩔 건데? 장모님도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. 딸 사랑이 아무리 이별나도 이건 도가 지나쳐요. 장모님이 그런 식으로 키웠으니까.